슈로 투 빅텐. 자, 신나는 콘서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뭐 가수분들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네.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참 대하시는 그 자세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저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분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소개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수 정재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 MBC 애청자, 보이는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돌쇠라는 별명을 얻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제철 맞은 정재철입니다. 제철. 돌쇠라는 별명을 받고 제철을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아, 제철. 그래서 제철이시구나. 근데 네. 표기상으로는 네. 제철. 아예 이죠, 그죠? 네, 그렇죠. 정재철. 네. 네. 오늘 처음 봬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3월 16일에 제가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뜨거웠군요. 네. 네. 진짜 네. 딱 반년 정도 되신 거네요, 그죠? 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지금은 약간 그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잘하고 네. 싶어서. 네, 처음에는 네. 제 곡이 만들어졌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죠, 그죠. 네, 구름을 타고 네. 날아가는 것 같은 맞아요. 기분이었는데 네. 점점 무대에 서면 설수록 또 방송을 하면 할수록 부담감이 좀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극복해 나가야죠. 아니 그리고, 마냥 네.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그렇게 부담감이세요?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하면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아직. 일 네. 시작할 때 그런 마음 드는 게 또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 욕심이, 발전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그냥 네. 관객으로 가수를 볼 때랑 네. 이제 내가 가수잖아요. 네. 노래를 대할 때 마음이 좀 다르시죠? 네, 많이 다릅니다. 네. 어떠세요? 제가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는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었지만 그냥 듣기만 이렇게 즐겨 들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수를 데뷔하면서 이제 녹음실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는 중간에 네. 야 내가 노래를 그동안 이렇게 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아~ 네, 남들은 이제 잘한다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 네. 네, 실제 작곡가 선생님이나 전문적으로 음향을 다루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피드백을 듣기에는 네. 아직 부족하다 이런 네, 피드백을 많이 들어서. 네. 아 근데 그거는 정재철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다 프로로 데뷔하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 네. 시간을 가지잖아요. 네. 그때는 노래 잘한다 그러면 아마추어 기준에서 보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욕심을 내고 힘을 얻어서 프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 프로는 또 다른 판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나의 기량을 또 더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가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네. 요즘 뭐 공연도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가수분들 노래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네.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던가요? 딱 봤을 때 야, 저 가수 진짜 잘한다. 제가 요즘에 그 많은 가수분들을 보진 못했지만 네. 장민호 가수님. 아. 장민호 가수님이 정말 노래를 실제 들어도 맞아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거기는 네. 또 아이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정도까지 진짜 라이브로 노래를 잘해내실지는 몰라요. 실력이 탄탄한 거죠. 네, 정말 탄탄한 내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야지만 또 저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거고. 네네. 우리 뭐 네. 정재철 씨도 네. 그동안 이번에 데뷔하신 거지만 앞서 네. 엄청 많이 쌓아두신 거 아니에요? 본인의 능력을? 네, 뭐 차곡차곡 쌓긴 했지만 아, 네네. 네. 제 만족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아, 좋네요. 네. 언제부터 가수하고 싶으셨어요? 제가 가수를 꿈꾸게 된 건 초등학교 입학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마 7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7살쯤에, 예. 꿈꾸게 된 계기는 우리 이용 선배님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와, 그 노래가 있었고요. 네. 네. 7살인데 네, 네.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듣고 정말 제가 노래라는 걸 그 감동을 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노래가 이렇게 사람을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한번 가수를 돼봐야겠다.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곡이 우리 네. 정재철 씨한테는 애창곡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애창곡이었죠. 한때는 네. 애창곡인데 제가 이제 목소리가 많이 이제 변했어요. 중간에 그 성대에 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예. 생겨서 옛날에는 하이톤이 좀 잘 올라가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목소리가 좀 걸걸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톤이 좀 바뀌었죠. 근데 확실히 굉장히 매력적인 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7살 정재철 군이 네. 잊혀진 계절에 감동을 받았다는 게 더 네. 감동스럽네요. 그러십니까? 야, 그거 네, 잊혀진 맞아요. 계절은 진짜 네.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노래잖아요. 네. 근데 가사도 그렇고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네, 제가 한번 듣고 아주 푹 빠졌답니다. 가수 네. 하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지내시다가 성인 딱 되시고 나서 네. 바로 가수로 입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 제가 이제 아주 어려운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또 7남매였거든요. 아, 혹시 장남이셨어요? 네, 장남은 아니고 다섯째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해서 네, 가수로 이렇게 도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그때 마음도 많이 아프셨겠네요, 그죠? 네, 항상 꿈은 있었지만 네. 언젠가는 그래도 내가 내 자력으로 내가 가수를 하겠다 아. 그런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드신 건데 네. 그러시면서 여러 일을 해보셨겠어요? 네,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아주 많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지게차 운전 그 자격증을 네, 자격증을 취득해서 능력자시네요. 그 큰 기술인데. 네. 네. 그때는 이제 국가 자격증이었거든요. 맞아요. 정식으로 네, 국가 네. 자격증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때 톤수 이제 3.5톤 미만은 이제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서 처음에는 대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네, 하셨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허가제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주면서부터 네. 네, 레드오션 됐군요. 또 네, 거기도 대우가 좀 소홀해져서 네. 제가 또 다른 일을 찾게 됐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보험 컨설턴트로 또 한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아 컨설턴트라면 네. 저희가 만나는 그분들이 네, 설계해 주시는 네, 분들 네, 네. 아, 네네 네.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그것도 또 이제 네, 그 만만치 않은 토군요 영업직이어서 그렇죠. 네, 네. 그 영업의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죠 네. 사람 만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과일 장사를 또 하보다가 모든 과일을 다 네네 오.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을 또 이제 소매상에서 이제 도매상에서 떼어가지고 제가 소매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러셨겠네요. 네,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동안 이제 한 직장에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 램프 나이트라 그러죠. 예. 네, 램프를 만든 업종에서 기능직으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야. 이제 가수를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인생 드라마틱하네요. 돌고 네. 네. 돌아왔지만 결국은 네. 제 길을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꿈꿔왔던 길을 이제야 찾아서 내가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게 모르게 미뤄진 그 가수라는 길을 네. 어떻게 다시 들어오시게 된 건지는 네. 저희가 첫 곡 듣고 네. 더 여쭤볼 텐데 그죠. 첫 곡이 어떤 곡이에요? 네, 제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밀당이라는 곡입니다. 아, 이번에 밀당. 3월에 나온 곡. 네. 어떤 밀당 서로 이렇게 썸을? 네, 말 그대로 남녀 간의 그 밀고 당기는 그 미묘한 심리 네, 그 내용이 맞는데요. 이제 여자가 이제 밀당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는 밀당할 줄 모르고 좀 순박한 사람이에요. 노래 나오는 그래. 가사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지쳐간다. 남성분 네. 입장에서 네. 그대가 밀당을 너무 하니 제가 지금 지쳐갑니다 하는 나는 그렇게 밀당 네. 계산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네네. 남성분 그럼, 입장은 네. 그런 마음을 호소하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정재철 씨는 실제로 어떻게 밀당에 좀 강하신 편인가요? 저는 밀당을 할 줄 모릅니다. 아. 저도 네.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너무 저는 이제 직진남입니다. 꽂히면 그냥 그거 네. 솔직하게 좋으면 좋고 아니면 네. 아닌 건데 맞아요. 네. 네. 우리가 또 이 설명 하나 듣고 또 이렇게 광분을 안 해. 그래 노래를 들어봐야지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더 깊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댄스곡인가요? 템포가 빨라요? 예, 약간 템포가 있고 아~ 네, 포인트 안무가 좀 있는. 아, 포인트 안무. 네. 어떤 건데요? 뭐 화려한 안무는 아니지만 제가 근데 포인트를 이렇게 손동작이나 네. 네, 그런 안무가 조금 약간 있는 노래입니다. 아, 나중에 네. 너튜브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재철입니다. 밀당. 나 이제 알아요 그대 마음 알 것 같아 그런데 몰라요 찬바람이 부는 이유
인생은 짧아서 사랑해도 부족한데 이랬다 저랬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하 어제는 사랑한다고 집착해 아하 오늘은 귀찮아하며 무관심 그대 사랑해요 그대 미워해요 밀었다 땡겼다 하는 내 사랑 그대 미워해요 그대 사랑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아하 어제는 사랑한다고 집착해 아하 오늘은 귀찮아하며 무관심 그대 사랑해요 그대 미워해요 밀었다 땡겼다 하는 내 사랑 그대 미워해요 그대 사랑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대 사랑해요 그대 미워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사랑 그대 미워해요 그대 사랑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이제 그대 마음도 잘 몰라요 김하선 이병호의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주로도 빅데이트 함께하고 계세요. 네, 앞서 이제 밀당 우리 정재철 씨의 곡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경쾌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런 느낌이면 사실 뭐 네. 기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되게 기분 네. 좋게 밀당하는 거면. 그죠, 그죠. 네. 밀당이 저는 그 앞서 네. 그런 것들 두 분이 싫다고 했지만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젊다. 네. 왜냐하면 어떤 서로의 어떤 그 약간 긴장감이라든지 뭐 어떤 썸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돼야 그 관계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오. 공 여유거든요. 그래요. 네, 여우야 여우. 근데 저희는 여우. 저희 같은 경우는 피곤해. 이제는 막 만삭이잖아요. 네. 네. 정신적으로 내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네. 지능적이어야 네. 잘할 수 있거든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하지만. 여긴 젊어요. 네. 네. 젊어서 네. 충분히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선배님 근데 젊다고 하면 진짜 젊어서 젊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밀당이 네.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거에 의견으로 인해서 젊게 오. 느껴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처음으로 느꼈어요. 젊다는 생각. 네. 예. 사실은 그런 것들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오래가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원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밀당하는 척하면서 어장 관리는 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아, 어장 어장 관리랑은 네, 그렇죠. 밀당이랑은 다른 거지. 아, 오늘 전문 용어 많이 정말... 나오네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어장 관리랑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해보신 분들만 입에 착착 붙어서 나오는 거죠. 자, 노래 참 재밌게 좋았는데 네. 앞서 이제 뭐 가수의 어떤 데뷔하기 전까지의 이야기 딱 들었는데 네. 가수로 이제 데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지요. 네, 네. 제가 가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있었으나 네. 네. 사실 길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가수가 돼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네.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아 가요제 뭐가 하나 이렇게 뜨는 거예요. 가요제가요. 네. 그래서 가요제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1회 대회가 열리는 그
K-트롯 대한민국 가요제라는 가요제가 열리더라고요. 1회? 네, 1회 아.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해서 이제 접수를 하고 가요제를 네, 참가를 했는데 네. 운 좋게 거기서 대상을 거머쥐게 됐고요. 어떤 곡으로요? 네, 조황조 선배님의 용서라는 곡으로 제가. 네. 한 소절 부탁드려도 돼요? 네, 어려운 곡인데요. 어려운 곡 맞습니다. 대상까지 수상하실 정도면 실력이 네. 진짜 남다르셨다는 걸 텐데 지금 네.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첫 소절이 내게 한 번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니 널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네 이렇게 아, 시작하는 곡으로 시작하는 곡이군요. 네. 그래서 대상 타셨구나. 네 대상을 거머쥐게 돼서 또 그때 그 작곡가 선생님을 또 만났습니다. 아, 그 현장에서요. 그 선생님한테 곡을 받은 건 아니지만 작곡가 선생님이 가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목소리가 좀 매력이 있다라는 평을 받아서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네. 네,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갔는데 그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신 임대호 가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 가수분이 대표님이시군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가수의 입장으로 서로 만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대표님이 저 평택의 음악실을 내가 운영을 하나 하고 있으니 혹시 생각이 있으면 한번 방문을 해서 해보시면 어떻겠냐. 평택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찾아와 가게 됐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아마 테스트를 해보신 것 같아요. 이제 노래를 좀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니 그 이제 가수님이 작곡가 선생님하고 친분이 30년지기 지인을 네. 네, 알고 있는 작곡가 선생님이 있는데 한번 미팅을 한번 해보겠냐. 네. 그래서 우리 작곡가 조윤석 선생님을 제가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는데 가능성이 좀 보인다. 네.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선생님한테 곡을 받아서 제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작곡가 선생님은 네. 우리 정재철 씨의 어떤 부분이 가수로서 매력이 있다 하셨어요? 네. 일단 음정 박자 그 리듬감 이런 게 좀 굉장히 정확하고 초기 네,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감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수들도 타고난 목소리, 타고난 음성은 어찌 할 수가 없는데 그 음의 색깔이죠. 네, 타고난 음색이 뭔가 좀 매력이 좀 있다. 아. 네, 그런 평을 좀 해 주셨고 그래서 얼마든지 앞으로 연습을 해서 좀 훈련을 하면 가수로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작곡가 선생님께서 네. 그 포인트를 높이 사셨기 때문에 네. 그 밀당이란 곡을 만드실 때 네. 그걸 최대한 살리려고 애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 음색하고 이제 맞게끔 어떻게 이제 해보시려고 맞춤 옷을 입혀주신 거죠. 네. 그러실 거예요. 그러려고 보시려고 하신 거고 장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네.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이제 나는 가수로 가야겠다. 날개를 달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이제 100배 얻어서 네. 선생님 그러면 곡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가 됐지요. 그래서 첫 곡 밀당을 받으셨는데 네. 그 앞서 단계에서 말이에요. 네네.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제가 가수 데뷔 전에 KBS 여기는 M본부잖아요. 네. K본부 이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운 좋게 예. 나가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됐죠. 그러면 이거는 네. 첫 앨범 나오기 전이에요? 네, 앨범 나오기 전입니다. 첫 곡 만들기 네. 전? 네, 네. 아, 그럼 그때 딱 나가서? 네, 나가서 이제 그때 이제 공개를 했죠. 가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이제 밝히고 네. 그 전에 이제 불론 가족분들한테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가수를 네. 해보겠다. 계속해서. 네, 그랬더니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그러셨을 네. 것 같아요. 아니, 왜 반대를 하셨을까요? 이제 이제 멀쩡히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이도 이제 몰만큼 먹었는데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왜 가려고 그러냐. 네, 아이들도 네. 커가고 있고. 제가 아이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아이는 없고요. 네.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설득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셨어요. 가족분들이 또 형제분들도 굉장히 반대가 막 심했고요. 아 형제분들까지. 네, 형제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네. 아, 물론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걱정이 되니까. 네. 지금은 어떤가? 지금 되게 좋아하시죠? 지금은 이제 곡이 발표되고 이제 활동을 하고 다니니까 이왕이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네 열심히 해라. 곡이 그냥 썩 괜찮더라. 네. 뭐 칭찬이지. 네. 네 지금은 이런 반응이시고요. 네. 근데 네. 아내분께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는 제가 오랫동안 그 가수를 꿈꿔왔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또 알고 있었는데 허락해야죠. 제가 이제
가수를 하겠다는 포부를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하고 마음속에 묻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폭탄 선언을 했죠. 자기야, 내가 가수를 못하고 죽으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아. 나 가수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가수를 하겠다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3개월 정도 설득을 했죠. 설득이 아니라 네. 협박 아닌가요? 나는 안 하면 안 되는데 네. 네가 좀 눈을 못 감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네. 설득 플러스 협박 어. 네. 막 가진 회유 막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사실 애교까지 네, 애교도 버리고 아,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하셔요? 끝내는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직장을 그 가수 활동을 하려면 직장 생활을 관통해야 되는데 에. 내가 생계에는 지장이 없게끔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그 부분도. 가수를 할 테니 제발 허락 좀 해달라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네. 허락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분이? 애교, 집사람이요. 네, 그냥 해봐 집사람, 그럼 자기야 네. 이렇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면 정말 내가 끝까지 내가 못 말리겠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 맞아. 그래 자기 고집 내가 못 꺾을 것 같으니 유황에 하는 거 확실하게 잘 해봐라. 아~ 네.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분으로 든든한 후원군 그러니까. 후원자가 된 거예요. 네네. 그 저는 아내분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같은 여자 입장이니까. 에. 그리고 네. 그 남편이 지금 이 나이에 무언가를 네. 한다고 또 그리고 들어보니까 엄청 또 살벌한 곳이래 그 막판이. 네, 네. 네, 근데 그치. 우리 남편을 네. 거기에 보내는 게 내가 맞는 길일까? 네. 우리 남편을 진짜 위한다면 나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네.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운 게 만약에 아내가 끝까지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안 하셨을 거잖아요. 네, 제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신 걸 알기 네. 때문에. 아내분께서 네.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치? 거면 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네. 허락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네. 근데 거예요. 끝내 허락을 해줬을 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힘이 나시죠? 네. 힘이 됐습니다. 그럼요. 네. 첫 곡 딱 들으시고 첫 앨범 나오고 말이에요. 네. 아내분이 우리 남편 잘하는데?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달맞이 꽃이라는 곡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분위기나 제가 이제 추구하는 노래 스타일은 달맞이 꽃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달맞이 꽃이라는 곡을 처음에 이제 작곡가 선생님한테 받고 노래를 제가 잘 표현을 해서 정말 달맞이 꽃을 잘 부를 줄 알았어요. 에이. 근데 막상 녹음을 하고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밀당이라는 곡이 밝은 곡이 오히려 저한테 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반응도 그렇고. 네, 저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느린 곡이나 아주 서정적인 곡 이런 곡들을 원래 좋아해서. 잘 맞을 줄 알았거든요. 네. 약간 의외였습니다. 저도 저한테 이렇게 밝은 면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밀당을 타이틀곡으로 하셨던 걸 네네. 빼고 개인적으로 네. 스스로한테 좀 더 맞다고 생각한 곡은 달맞이 네. 꽃이었는데 네. 그 곡을 듣고 아내분의 반응은 괜찮다. 네, 괜찮다. 그러면 뭐 네. 곡이 좋다. 그럼 그거 네. 오늘도 준비돼 있나요? 달맞이 꽃 지금 들으실 네. 거죠. 네,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네. 밀당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분위기가 좀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잔잔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네. 어떤 포인트에서 좀 신경 써서 들을 부분이 있을까요? 달맞이 꽃이라는 곡은 일단 가사 내용이 들어보시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네. 내 곁을 떠나갑니다. 이유는 근데, 몰라요. 네. 근데 이 참신하다. 네. 근데 이 순종적인 남자, 순박한 남자는 여기도 순박해 여인은, 또. 아이고. 여인을 잊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네. 언제 올지 돌아오겠다는 약속도 없는데 기다립니다. 이유가 없다는 네. 게 너무 참신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철저히 노래 부르는 화자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남자는 밤마다 뜰에 나가서 달맞이 꽃을 보고 또 달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여인을 또 기다리는 그 순박한 남자의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아니 왜 정재철 씨 노래 남주 나오는 남자들은 다 이렇게 순박하고 여리고 마음이 글쎄요. 아프게. 아니 본인이 약간 그런 색깔이 아닐까 약간 순박한 느낌에. 네 약간 우리 작곡 느낌에? 선생님이 네. 저를 처음에 미팅을 했을 때 우리 정재철 제가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곡을 저한테 주시기로 결정하시기 전까지 많이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색깔 잘 살려주시려고. 네, 우리 정재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고 싶으셨나 봐요. 네, 저희 성향이나 이런 것도 그렇겠죠. 성격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는 네. 건 정말 순해 보이고 그런데 사실 이제 몸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거든요. 그 사람을 네. 그려봤어요. 네. 네. 왜냐면 어깨도 굉장히 넓으시고 네. 손도 굉장히 크세요.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길에서 만약에 정재철 씨를 만났다면 이제 굳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갈 그럴 정도인데 병호 씨가 그럴 뿐이에요. 네, 그럴 근데 그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떤 반전적인 매력이 끄집어 나와지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성이 고운 분이셔서 그런가 봐요. 작곡가 분이 그걸 잘 캐치하셨고. 네, 아마도 그랬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네. 순박하고 지고지순하고 한 길만을 보라 바라보는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노래 잘 심어주려고 하셨나 봐요. 네. 그러면은 그 달맞이 꽃이란 노래가 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지금 네. 바로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정재철입니다. 달맞이 꽃. 사랑이 올까요? 그대 내게 돌아올까요? 수줍어 말도 못하고 담몰래 기다리는데 사랑이 올까요? 그대 내게 돌아올까요? 천리길 그대 향기가 밤바람 타고 오네요. 해녀 그대가 힘들까? 해녀 그대가 아플까? 그림자 되어 살아온 세월 이제는 끝나는가요? 사랑 변하지 말라고 모두 다 기억하라고 가슴에 새긴 달맞이 조용히 꽃망울 맺힌다. 해녀 그대가 힘들까? 해녀 그대가 아플까? 그림자 되어 살아온 세월 이제는 끝나야 해요. 사랑 변하지 말라고 모두 다 기억하라고 가슴에 달맞이 꽃 조용히 꽃망울 맺힌다. 가슴에 새긴 달맞이 꽃 피면 조용히 내 사랑 혼대. 좋은데요? 멜로디도 굉장히 분위기 있고 근사하고. 아, 근데 이 노래가 정말 그 부를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게 느껴졌는 게 그 왜 순박한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아예 이 달맞이 꽃 같은 경우는 정말 기술자가 부르거나 아니면은 네. 그 순수한 느낌으로 네. 덤덤하게 불러야지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설프게 표현될 수 있는 곡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 정말 아주 정말 해석을 잘하시네요. 아, 그리고 네. 역시 들으시는 귀가 네. 아마 작곡가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 아주 능숙하게 노래를 해내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어떤
정말 순박한 남자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에 곡을 주신 것 같아요. 카사노바가 네. 부르던가 네. 아니면 시골 청년이 정말 아, 순박한 마음으로 부르던가 네. 그런 거구나. 제가 아마 그 순박한 시골 총각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켜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김학사 씨가 그런 어떤 순박한 느낌, 순수한 깨끗한 이미지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분을 만나고 싶고 네,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네. 계산 없는 분 있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도 좀 참 계산을 할 줄 모르고 좀 약간 그런 타입입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제가 갑자기 뜬금없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네. 얼마 정도까지 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처음 뵌 분한테. 네. 근데 내가 사정이 너무 딱해. 근데 전에 같으면 빌려줬어요. 아, 근데 전에 같으면 빌려줬는데 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부터 아, 절대 동거래를 하지 말라는 집사람의 아주 강력한 네. 네. 그 네,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병호 씨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이렇게 성의 있게 진땀 빼면서 말씀하시는 네. 이 자체가 순수하네요. 맞아요. 네. 병호 씨 봐봐요. 네. 첫 만남에서도 돈 꿔달라는 얘기를 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상종하면 네. 안 됩니다. 저는 정재철 씨가 돈 빌려달라면 5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네. 이분은 빌려달라고 말씀하실 분이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순간 혹할 뻔했어요. 저도 그 정도는 받지 네.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아 이거 네. 또 너무 그 짓궂게 장 치는 것 같아서 그냥 네. 한번 그 순수함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네. 능구렁 같으냐고. 네. 돈 빌릴 때 있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을 푸셨네요. 네, 내 이름으로 된 노래가 두 곡이나 나오고. 네. 그죠. 네. 그 활동하시면서 네. 최근에 가장 뭐 재밌었던 거나 힘든 네. 거. 재밌었던 거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주 1회 화요일마다 그 충남 아산시에 있는 네. 네, 사랑의 점심 나누기라는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봉사하는 게 있어요. 노래 봉사예요? 네, 노래 봉사도 하고 이제 식사도 이제 제공해드리고 이제, 네, 세팅도 이렇게 해드리고 뒷정리도 해드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곳에서 그 아주 연세가 치긋하신 그 머리가 하얗신 형님 앞에서 제가 노래를 이렇게 형님요? 네, 형님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야죠. 아, 네. 좋네, 네. 맞네. 연세 지긋하신 형님. 네. 아, 우리 언니 형님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그 앞에서 노래를 막 재롱을 부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래가 이제 진심문에 보여 진심문에 노래였는데 네 한번 불러보시죠. 보약 같은 친구. 네 보약 같은 네. 친구. 가사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딱 그 순간에 그 연세 지긋하신 형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이 가사를 노래를 부르라니까. 제 스스로가 뜨끔해가지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긴장을 해서 순간 많이 했는데 약간 어르신도 약간 미간이 약간 찌그러졌거든요. 아. 근데 제가 더 그 가사 내용을 듣고 그러니까. 네,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놀래가지고 그니까 네. 하필 그 타이밍에 네. 그 가사가 나올 게 뭐래요? 네, 그랬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형님과 네. 오해는 푸셨나요? 네, 풀었죠. 아, 네, 그럼 됐습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가사가 하필 그럴 때 그 가사가 나와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힘들었던 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힘든 거는 딱히 없는데 네.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심리적인 압박. 네. 아. 요즘에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이 이제 진짜 가수로서 인정받고 네. 싶으시니까. 네. 그게 요즘 가장 힘듭니다. 아이고 건전한 네. 스트레스인 거죠, 뭐. 네, 스트레스. 네, 건전한 스트레스입니다. 맞아요. 네. 또 발전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기도 하고요. 아, 그런 네. 마인드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종에서든 네. 그렇죠. 네. 네, 뭐 다른 힘든 거는 없습니다. 늘 행복해 하고 있고요. 네, 네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아 네. 근데 힘든 거 없다는 사람을 딱 보면요 네. 정말 힘든 게 없는 분이 있고 뭔가 숨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숨기는 느낌이니까 아니 저는 진짜 없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누가 어떤 렌즈를 끼고 보느냐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병호 씨가 지금 숨기는 게 많아서 아,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러신가요? 저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암시를 겁니다. 네. 나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정재철 씨가 혹시나 그런 스타일이실까 봐 여쭤봤는데 아니네요. 그냥 순수하시게. 아니요. 숨기는 거 없고요. 네. 마냥 행복하고 좋은데 요즘에 이제 슬슬 이제 심리적인 압박 점점 잘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생각에 네. 충분히 이해가 약간의 됩니다. 스트레스를 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네.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네. 제 스스로가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덕택에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네, 돌쇠라는 별명을 괜히 얻은 게 아니고 네. 더욱더 단단하게 네, 내공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돌쇠. 네. 왜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오 돌쇠 같이 노래를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근데 이제 같이 묵직한 느낌이네요. 네, 근데 같이 실시간 댓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 정말 돌쇠 같은 이미지가 있네. 단단해 보이고 뭔가 좀 그런 게 있다. 심지 굳고. 네, 네 우직할 것 같고 네, 한길밖에 모를 것 같고. 아 그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네, 그 이미지가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돌쇠라는 이미지가 꼭 나쁜 이미지만은 아니고 네, 우직하고 강직하고 그럼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애칭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아예 네. 그냥 활동명으로 돌쇠를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고민을 했어요. 네.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2집을 내게 된다면 네. 그때는 아예 돌쇠로 개명을 해가지고 노래를 할까 싶은 생각에 그 정도로 네. 우리 팬분이 네. 주신 그런 애칭이 되게 마음에 드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팬분들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제 돌쇠 가수라는 닉네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우리 돌쇠 가수님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좋다. 네. 예. 근데 너무 제가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제가 2집을 내게 된다면 아예 돌쇠로 개명을 해서 노래를 할까 해요. 아직 그 가요계에 돌쇠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네. 지금 1집 낸 지 6개월 됐는데 2집 네. 생각하는 가수분들도 많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욕심이 많은가 봐요. 그 돌쇠라는 단어가 친숙하긴 하지만은 네. 아무도 안 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19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네. 뭐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신중하셨으면 네.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농담 쪽으로 활동명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이렇게 진짜 활동하시면 내가 죄책감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항상 진지한가요, 너무? 병호 씨, 네. 병호 씨의 결과 다른 분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살살 모십시다. 알겠습니다. 저희 잠깐 다녀오죠. 아, 오늘 진짜 우직하시고 순수한 정재철 신인 가수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은 뭐 정돌쇠 예약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우직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수분이십니다. 뭐 가수분들 보니까 뭐 네. 개인기 같은 것도 있곤 하던데 혹시 뭐 그런 거 준비된 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직 개인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기를 네. 지금 하나 만들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저희가 네. 컨설팅 가능하거든요. 개인기로 아, 그러십니까?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그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가 아니라서 네네. 귀엽고 깜찍한 그런 걸 하나 하고 싶은데 귀엽고 네. 깜찍한 네. 일단은 윙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윙크요? 네. 윙크도 잘 안 됩니다. 아, 시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윙크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겠죠. 뭐 귀염성이라기보다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건데 와, 그 귀염성은 좀, 꼭 유지를 네.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컨셉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제가 이제 순간 든 생각이 내 개인기를 네. 나무 토막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힘쪽으로 돌쇠 쪽 네. 그냥 막 나무를 반을 네. 쪼개는 거예요. 힘쪽으로 그 최초예요. 네. 가수 최초로 무대에서, 나무를 쪼개는 무대에서 나무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흰 네. 머리띠 같은 거 하고 이야 정말 신박하네요. 어떤가요 김원희씨? 저분 순수한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힘이 굉장히 세 보이시고 든든하다 보니까 네. 그런 개인기로 잘 소화하실 것 같아서. 왜 불량인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아, 왜요? 아니에요. 왜냐면 눈에 딱 띄고 이제 기억이 각인이 되잖아요. 네. 라디오에서 못하시잖아요. 네. 아, 정말 각인은 네. 잘 되겠네요. 우리 그럼. 여기 라디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TV 위주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행사 무대에서 도끼를 쪼개면 그렇죠. 도끼를 나무를 쪼개면 진짜 쇼킹하겠네. 기억이 아니 근데 도끼 쪼개고 나서 달맞이꽃 네. 부르신다고요? 그건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네. 노래 다 커버 가능한 나의 네.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요, 병호 씨.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나면 네. 연락 바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제 네. 마지막 인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포항 MBC 즐거운 오후 2시 네, 애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돌쇠 가수 정재철, 네. 우직한 청년, 네. 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단함이 느껴지셔서 앞으로 어떤 분이 되실까 저희도 함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네, 박서진 가수님의 지나야 준비했습니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라이브 곡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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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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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널 사랑해